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제가 본문으로 이상한 구절 하나를 선택을 했죠. 왜 제가 이 구절을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사람은 나름대로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꿈이 있죠. 그렇죠? 내 꿈이. 근데 내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건 꿈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그거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꿈을 자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시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사명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처럼 사명을 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깨달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충돌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꿈꾸면서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로마를 꿈꾸는 게.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도 그거예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을 이끄셨어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솔직히 사도 바울은요, 엄밀히 말해 자기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 되기 위해서 그게 걸림돌인 기독교를 그래서 박해한 거거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자기 꿈과는 영 상관이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비전대로 그는 평생을 흔들림 없이 평생을 살았어요. 살았어요. 정말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솔직히 그를 평가를 내리자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쌓은 사람이에요. 뭐 이 정도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비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 이런 얘기해요.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예요? 자기 로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만의 비전이었나요? 사도 바울만 로마로 가고 싶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소원뿐만 아니라, 물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일 후에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게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렇죠? 이래서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원한 거 맞아요. 사도 바울도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소원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서서 나의 일을 증언하고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게 내 비전이고 이 리비전이야. 비전이 맞죠?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맞으면 우리는 형통하다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막히는 거예요, 일이. 일이 막혔어요. 막혔어요. 막히는 정도가 그냥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랑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행하러 나아가면 일이 잘 풀릴 거야.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석은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소원했던 로마에 하나님의 뜻인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무슨 몸으로 온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온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왔어요. 실망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곳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아픔과 힘든 일을 다 해서 왔는데 로마에 온 꼴을 보니까 뭐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28장 16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는 감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싸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로마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유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사방에 로마를 돌아다니는 게 자기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정 다르게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 생각과 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하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로 오는 길도 정말 순조롭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까지도 로마값에서 죄수 똑같은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길에도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가지고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또 뱀이 나와가지고 독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요. 뱀에게까지 물려요. 로마에 왔는데 죄수의 몸으로 와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 그 비전, 오케이 하나님 저도 그 비전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일이 풀리기는커녕 힘든 일에 겹치고 목숨까지 막 위태롭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물론 사도바울도 인간이에요. 사도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사도바울에게 말씀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감옥으로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선 일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너 죽지 않을까? 예루살렘에서 안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 로마까지 분명히 갈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일을 잘 풀리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또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유학으로 광풍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세요. 아까는 담대하라고 하셨던 이제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서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일이 잘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25절의 풍랑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보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로마에 도착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이 아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 속에서 그 일을 향해 간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만을 상상하지 마세요. 형통한 것만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꿈을 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망해요. 안 그러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대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다 꿈이 뭐냐면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에요. 정치가들도 로마에 가서 정치하는 게 꿈이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로마에 가서 사업하는 게 꿈이고 지식인들도 로마에 가서 더 배우고 자기의 꿈을 펼쳐가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꿈을 꾸면서 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로 꿈을 꾸는데 사도 바울의 그 꿈은 비전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뭐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그를 연금에 가택 연금을 해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사도 바울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이게 오묘해요. 대단한 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소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세 가지 소원이. 첫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미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함께 보면서 교제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져요. 죄수의 몸으로 갔는데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사도 바울이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함을 얻어요. 왜요? 보통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수의 몸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괜히 만나러 갔다가 예? 나도 얽힐 수 있잖아요. 이게 종교 문제인데 종교 문제로 잡혀왔는데 사도 바울 만나러 갔다가 계시 너희 똑같은 사람이지 잡힐까 봐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교인들은 오히려 기쁘게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감금되어 있는 그를 찾아온 거예요. 기쁨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얼마나 더 힘이 될까요? 얼마나 더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두 종류예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그렇죠? 사도 바울 못 가니까 오히려 그들을 청해요. 당시 로마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약 7개가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으면 일일이 회당을 찾아다녔을 텐데 자기가 못 가니까 오히려 그 회당장들 높은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한 잔에 물로 모아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히려 편하게 된 거예요. 한 자리에서 오니까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니까 더 마음이 더 열리기 쉽죠. 그렇죠? 전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가 어포인트를 해요.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그 유숙한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바울은 가르치는 것에 포커스할 수 있었어요. 세 가지로 가르쳤는데 강론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해준 거예요. 그리고 증언했다.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지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권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설득시키는 그 진지한 모습을 찾아왔으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 하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는데 갇혀있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있었냐면 가이사를 보기 위해서 갇혀있었기 때문에 왕을 포위하는 친위대 감옥에서 친위대가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할까요?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은 로마의 높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높은 그리고 나중에 높이 될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로 넘어가는 데는 이 사도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이 복음 전파를 무시를 못해요. 그 사도바울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둬놓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 섭리가 어메이징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지혜롭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 로마로 가게 하시면서 이 풍랑을 만나서 이 정말 고생을 하게 하실까? 근데 풍랑을 만나면서 그 풍랑 속에서 죄수들과 그 로마 군인들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풍랑 속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모두가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벌써 세상은 그 276명의 말들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276명의 전도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 영광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메이징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춰가야죠. 고집스럽게 하나님 저는 돈 안 주시면 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잘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것이 어려움이고 내가 정말 어떤 면에서 건강하지도 않고 힘들고 고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 앞에서 우리의 뜻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저 살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세 번째로는 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모든 상황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상황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습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거긴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토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저들이 죄인이면 맞아. 죄인인 건 맞아. 아니, 남들은 잘 도우는데 저들은 어떻게 풍랑을 만났어? 이게 그들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바 같은 경우에는 28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불 피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묶음을 거둬가지고 불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불 안에 하필이면 뭐가 있냐면 독사가 들어있었어요. 불을 피우니까 그 독사가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자기를 불 속에 넣은 사도바로 문 거죠. 그렇죠? 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원주민이 또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공의까지 꺼내면서 사도바를 살인자로 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철학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들로서는.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사도바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사도바울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도바울은 왜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하면 풍랑 만난 이유는 풍랑이 잦은 겨울철에 여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때는 풍랑이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끝까지 그들이 간 거예요. 그 풍랑 만난 이유가 뭐예요? 풍랑 시즌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Nothing more. 그리고 사도바울이 여기서 왜 뱀이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나무 한 묶음을 거둬서 불에 넣었는데 뜨거워서 뱀이 나온 거예요. 예? 뱀이 은혜 받아가지고 뭐 뜨거우니까 나 안 나가 뭐 이럴 것 같으세요? 지극히 상식적인 면으로 사도바울은 모든 걸 바라봐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뜨거워지면 사탄이 뭐 역사를 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안에 뱀이 있었어요. 근데 나온 것뿐이에요. 사도바울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너무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상황을 대처하는 게 믿는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뭐 호들갑 떨지도 않았어요. 무니까 어떻게 해요? 빼가지고 불에 버려버렸어요. 사도바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설명도 안 했어요. 그거 버려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 상함이 없는 거예요. 탱탱 부으면서 쓰러질 줄 알았어요. 죽으면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들은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합니다. 6절에 그들이 그가 붙든 죽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해 말하되 그는 신이라고. 인간을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렇게 낮춰놨다가 막 지멋대로 그냥 해석하면서 예?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참 신앙의 모습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해야 돼. 사도바울의 모습이에요. 뱀이 물수 있어요. 물수 있어요. 예?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죄로 연결시켜요. 그렇죠? 무조건 죄로 연결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간단해요. 죄 때문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근데 죄를 지적해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없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거야 이런다면 여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를 졌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적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우리 대적 못해요.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한번 갔더니 그분이 대뜸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무슨 해야 되냐면, 근데 왜 저를 오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 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예? 진정한 목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소서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치시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 병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조차도 그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길 원하시고, 나에게 복주길 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어떤 기대함으로 바라보면서 저랑 대화를 해야죠. 그러면서 말씀 앞에 나와야죠. 그렇죠?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가 벌어지길 원해. 그런 하나님과 내가 한번 맞붙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길 원했는데 나는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이런 것밖에 더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더 나를 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철학적이고 신앙적이지 못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사도바처럼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뱀이 물었으면 떨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의 행실로 증거하면 돼요. 설명도 안 했어요. 야, 예수를 믿으면 뱀에 물려도 상관없어 이러지도 않았어요.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행위로, 삶으로 보여줬어요. 바라보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뱀에를 물려도 해를 얻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의 삶에 벌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앙인은요, 담대함으로 자기 삶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바로 모든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이 우리에 필요해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래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란 책자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다. 항상 동역하는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항상 바울 곁에는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항상 늘 그와 함께 있었어요. 누가, 디모데, 마가,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옆에 두고 함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사도행전의 행적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가 늘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는 감옥에 못 들어가면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쫓아다녀요. 배를 타면 같이 타요. 자기는 근데 이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좀 연약한 게 많잖아요. 죽도록 얻어맞고 오면 또 그거 고쳐줘야죠. 의사 역할도 하고 또 비서 역할도 하고 글도 쓰고 이게 누가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그리고 1년 동안은 배에서 막 풍랑 만나고 이런 게 거의 1년이에요. 여러분들 그 옆에서 사역을 함께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희망을 봤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봤을까요? 풍랑을 만나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야, 아무도 안 갔죠. 어떻게 갔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복음 증거자로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도 그들은 그를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했어요. 기다려줬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뭘 하든지 이건 바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고생은 지네들이 죽도록 하는데 이름은 바울만 나타나. 근데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바울과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은 바울을 도왔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돕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리고 바울을 돕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하는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까지 쫓아온 거예요. 로마까지 쫓아온 거예요. 누구 상이 더 클까요? 누구 상이 더 클까요? 물론 이 FF 브루스 목사님은 책 속에서 상은 똑같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요, 동역자들의 상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사도 바울만 다 이름이 났기 때문에 정말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다리면서 섬겼던 이들의 모습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이들의 사역. 그들의 사역은 기다려줄 줄 아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려줌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질이나 건강보다 그 옆에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힘이 된 거예요. 기다려주는 그 사람들. 저는요, 저희 교회를 한 가지 자랑하라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잘 기다려줘요. 그거 하나는 세계 으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교회 팔리지 않았을 때도 정말 몇 년을 아무 말도 없이 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체육관 건축도 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다림이 헛되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저쪽 건물 예전에 안 팔렸을 때에도 우리 계획은 그거였어요. 저걸 4.5에 팔아가지고 4.5에 이걸 사면 또이또이 되니까 우리는 손해본 거 없이 건물만 몇 배가 되네. 이게 이제 우리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사 왔어요. 근데 하나님 저걸 딱 안 팔리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형통케 하시지 뭘. 이사 오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서 던졌는데 예? 왜 물고기들이 떼거리도 잡히지 않고 안 팔리게 하실까. 근데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부동산 사람들에게 팔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들을 믿었는데 아무런 어느 날 편지가 시리에서 온 거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저 시리에서 우리 교회 건물 사겠다고 해서 그들이 샀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아직도 그 포레스트란 토웨이 지나가면요 그 빈 공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시리가 미쳤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샀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 교회 도우려고 딱 그때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겠다고 보이셔요. 우리 성경은 또이또이 돼가지고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사오게 하셔서 사람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것을 채우시고 그렇죠? 교회는 절대로 부자되게 안 만드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저는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올해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까?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 우리 교회 소성전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걸 이제 거기다 덧붙이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되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아, 이 문화센터 건축이 이제는 우리 교회 제2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고 우리를 돌아보라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지체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육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요. 체육관 지어지면 어떤 분들이 벌써 걱정해요. 목사님 그 많은 테이블을 누가 펴고요? 그 많은 의자들 누가 접습니까? 그거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지도 몰라요. 지어만 지금 뭐합니까? 안 그래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매일 그거 피고 접는 거 가지고 싸우고 하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가 돼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폭풍에 넘어지지 않는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메스퀴트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뿌리가 30m까지 박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나무는, 이 나무가 정말 어메이징한데 삼나무인데요, 이 삼나무는 이 나무가 13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5층까지 올라가는 높은 나무인데 뿌리는 안 깊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요, 폭풍에 안 넘어져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삼나무들은 같이 자라요. 그리고 속안으로는 뿌리는 깊지 않은데 이 옆에 나무 뿌리와 서로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나무들끼리 뿌리가 엉켜가지고 서로 잡아주니까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껏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를 떼어보면요, 우리 부를 찬양이 결국에는 이라고 시작해요. 저는 이 말이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인사했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영광 받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지혜가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할 때는, 인간이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일이 잘 풀려야, 돈도 있어야, 건강도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될 때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방식대로 안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안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기에, 나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음을 믿기에, 주님 때문에 인광보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견디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엎드리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릴 수 있는 그 역사를, 나타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결국에는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만 붙잡으며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제 역사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